끝없는 열정, 도전하는 용기. 대한민국 청소년 정치 참여의 현 주소, 우리는 청소년 특별회의입니다. 2019년 제15회 청소년 특별회의는 대한민국 청소년의 권익 증진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. 2005년 제1회 청소년 특별회의가 청소년 참여 기반 확대를 주제로 개최된 이후 매년 청소년 특별회의는 청소년 정책 변화에 목소리를 내는 주체로서 나왔고 14년이 지난 현재 제15회 청소년 특별회의에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.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한다는 청소년 특별회의의 방향을 근본으로 청소년 특별회의는 매년 높은 정책 수용률로 청소년 정책 참여의 실현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. 2019 청소년 특별회의는 총 446명의 청소년 위원들로 구성되어 청소년 참여기구 대표 회의체로서 시도 참여위원과 중앙 참여위원을 전원 위촉하고 서포터즈, 전문가 자문단의 운영 지원으로 더 나은 정책을 발굴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습니다. 노력의 결과로 경제활동, 안전, 양성평등, 인권, 학교 밖 청소년, 특별과제를 포함한 총 6개의 영역에서 28개의 정책과제를 정부 부처에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. 올해 청소년 특별회의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여 제안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실현하고 앞으로도 청소년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제15회 청소년 특별회의 의장 홍수영입니다. 5월 추범식을 시작으로 12월 결과 보고회까지 전국 각지에서 열심히 참여해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모두 감사드리며 이제 올해 청소년 특별회의 활동이 끝나게 되지만 이 끝이 새로운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올해 경험을 발판 삼아 여러분들의 더 큰 꿈을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제15회 청소년 특별회의도 어느덧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됐네요. 지난 1년 동안 정책 발굴하시느라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마 다들 되게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은데요. 네, 저도 지금 제가 어떤 기분인지 말로 잘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이렇게 올해 정책에 대한 제 임무는 이렇게 끝나지만 앞으로도 제가 어떤 자리에 있든 대한민국 청소년 참여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. 또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 특별회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소년 참여 기구로서 멋진 활약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. 네, 1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. 청소년 특별회의 화이팅! 청소년의 권익 증진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아직도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청소년 특별회의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노력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. 모든 청소년이 세상을 밝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그날까지 청소년 특별회의는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. 청소년 특별회의